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섹터 담당하고 있는 조희승입니다. 오늘은 2024년 연간 전망 자동차 섹터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키 4번 표 보시면은 이제 뭐 판매 대수랑 뭐 가격이랑 비용 이렇게 제가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너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생산 차질이 있었고 공급자 우회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었는데, 사실 내년부터는 이연 수요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키 5번 차트 보시면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회복 강도를 보시면은 이번 올해까지만 해도 92.4%까지 2019년 정도에 비해서 회복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연 수요의 해소들이 이어졌고, 거기에 고금리가 장기화되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더해지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키 6번 차트 보시면은 유일하게 좀 해소가 되었던 유럽 권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23년에 비해서 내년에 물량 쪽에서 성장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량이 좀 둔화되는 상황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격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장 부정적인 요인을 보면은 저희가 올해도 내내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인센티브의 상승입니다. 지금 인센티브가 산업 평균 기준으로 미국에서 2,300불까지 올라왔고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항상 봤을 때 차량 가격 대비해서 9% 정도가 뭐 건강한 비율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차 그룹의 높아진 펀더멘털을 감안하더라도 9% 선까지 현대차랑 기아 둘 다 3,300불에서 3,200불까지는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내년까지도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가격 쪽에서 깎이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내년부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물량 회복을 가져가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믹스 자체도 악화되는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결국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뭐 지역 믹스가 악화가 되는 상황에서도 결국 저희에게 중요한 거는 높아진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트림 믹스를 올려간다는 점. 생각보다 하이브리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저희가 트림 믹스를 더욱더 개선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 말고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 쪽에서도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긴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트림 믹스 쪽의 개선을 봤을 때 3%에서 5% 정도 이제 충분히 개선은 가능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량에서는 2에서 3% 정도이고요. 가격 쪽에서는 3에서 5% 사이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와 작년의 개선폭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 13번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도 계속 가동률을 높이면서 매출 원가율을 낮춰가는 흐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가동률을 높이면서 대당 고정비 규모를 줄여가는 전략들을 뭐 당연히 옛날부터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올해도 물량이 그래도 8만 대에서 10만 대 정도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정비 당연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에 유독 주목하는 이유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는 대당 고정비가 줄어든다라는 것이었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2024년까지는 고정비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해외에다 저희가 공장을 지었던 것들, 공장 건물 아니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고정비가 줄어들고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대당 고정비 부담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구간이 2024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뭐 키 14번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 인건비 증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업체별로 미국 내 생산 비중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아시아 업체들의 비중은 그렇게 썩 높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 포드라든지 GM 이런 미국 업체들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내년부터 10% 정도의 임금 인상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가를 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거고요. 결국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인건비를 10% 정도 올린 것보다는 결국 신차 가격 인상 압력 쪽에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비용 쪽에서는 미국 쪽에 대한 우려 충분히 인정은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고정비가 아예 절대적으로 규모가 감소하는 부분들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폭 감익은 되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감익폭들이 5%
10% 안쪽으로 다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아진 펀더멘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계속 매번 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3배에서 4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키 15번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저희만 호황을 겪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 모든 OEM 업체들이 좋은 실적들을 기록을 했지만 계속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만 겪는 문제가 아닌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 회색의 토요타만 보시면은 다른 업체들이랑 다르게 유일하게 기존의 밸류에이션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뭐 일본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많이 팔고 있고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현대차 그룹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결국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포드, GM, 뭐 스텔란티스, 뭐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다른 부분들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들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큰 상황이고 결국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보다는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비용을 계속 집행을 하고 투자를 계속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익들이 언제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들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기차가 올라오는 것이 저희의 밸류에이션 상승에도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올해는 전기차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대신에 내년부터는 다시 저가 전기차를 시작으로 전기차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점유율이 다시 높아지면서 거기서도 저희도 밸류에이션 상승 모멘텀을 다시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늦어진다든지 결국 보조금들이 다 축소가 되면서 뭐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훨씬 더 많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럼에도 전기차의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 16번 차트 보시면은 저희가 보조금이 줄어든 건 맞지만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 업체들에 대한 벌금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각 OEM들이 미국에서 판매했던 세그먼트별로 다 계산을 MPG를 계산해 봤을 때 대부분이 32에서 37 MPG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026년까지 저희가 55 MPG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0.1 MPG에 14불 정도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키 17번 보시면 대부분이 거의 한국 돈 뭐 원화로 계산했을 때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 정도의 연간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익의 우려들이 훨씬 더 큰 상황이 결국 밸류에이션을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전기차에 대한 우려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우려들이 사라지는 구간이 와야지 밸류에이션이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작이 저가 전기차의 판매가 다시 본격화되는 하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내년은 결국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완성차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물론 하반기부터 밸류가 점점 더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배당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생각해 봤을 때 현대차는 뭐 6% 정도, 기아가 7% 정도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우선주 2번 같은 경우에 10%가 훨씬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이 결국 하방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완성차 업종에서는 뭐 둘 다 비슷하지만 밸류라든지 아니면 배당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전기차 전환 정책 가져가고 있는 기아 선호를 하고 있고요. 부품에서는 현대 오토에버 계속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품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전장 부품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전기차 쪽으로의 투자 아니면 캐펙스라든지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수익성으로 완전히 올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뭐 업황에 투자에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굳이 꼽자면은 현대 오토에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2024년에는 뭐 현대차 조지아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인도 GM 공장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두 개 공장 프로젝트도 당연히 뭐 완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엔터프라이즈 IT 쪽에서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25년에는 차량 소프트웨어 쪽에서 뭐 모든 차종에 SDB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 동력 자체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밸류가 높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 성장성이라면은 이 정도 밸류 정도는 뭐 너무 부담스럽진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대 오토에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